샬롬,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는 축복의 말씀, 시편 92편 12절 말씀으로 은혜와 소망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며,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그러면 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좋은 얘기 하는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과연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심중이나 다른 사람보다 백배, 천배, 만배 거룩하게 행동할지라도 심령을 주관하고 마음속 생각까지 주장하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까지 계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의인은 복 받는다는데 우리 앞으로 해당 사항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이.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죄인들도 많은 것을 오래 참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영원히 안 믿는 사람으로서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될수 없다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속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량, 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로마 3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죠. 속지 마십시오. 이단이나 사이비는 당신이 천국을 가거나 당신이 의인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물질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쳐서 얻을 의인이라면 세상에 큰 부자만 되지 보통 사람 되겠습니까? 큰 부자도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미래 아니라 얻은 자, 과거형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아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용서하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구나라고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는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이 백향목 나무는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처럼 기둥, 우리나라 같은 소나무겠지만 그거보다 튼튼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여호와의 나무에 백향을 심은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백향목인데 사막이나 저 외지 섬에 있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외로워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시고 관심 있는 곳에 좀 놔두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버림받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거기 보고 더 자주 보는 거죠. 어떤 사람보다 한번올걸두번 오고 힘든 일 있으면 더 자주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어진 백향목 같은 나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장하니 늙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도 꿈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같죠. 늙어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결실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성도가 있고 나이 먹은 우리 성도가 있지만 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불의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불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축복을 다 줍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보이는 축복도 주시고 또한 또 다른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많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후반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길게 짧게 살지만 좋은 날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든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들으실 거고 원수의 손에서도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결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에서 하나님 축복 뭐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때 힘들고 어렵고 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작은 목자 개인 가정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느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년이 힘들고 지금 눈물 나는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는 마음의 풍성함,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한 살아온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에서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더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축복된 가정을 주십니다. 특별히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반드시 가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축복이 뭐냐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더라. 아내가 연약할 때가 많아요. 아내는 섬세하죠. 그런데 남편이 잘 돌봐주고 하나님이 돌봐주면 포도나무 1년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참잘 맺습니다.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정에서 늘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잘 크고 보살펴 주면 목재로도 오일로도 열매로도 정말 투자한 것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 믿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가정을 서로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듯이 즐거울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지금은 어리지만 잘 키우면 든든한 버팀목이요 든든한 그루터기가 되고 자라게 되는 종려나무, 감람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겠죠. 세상은 불의를 타면서 악의를 타면서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어떤 집어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고,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랬습니다. 작은 목자의 기억으로는 보스턴에 22년 살지만 2016년에 큰 가뭄 등 이후에 올해 가뭄이 두 번째로 크게 되고 있습니다. 서부는 가뭄이 너무 크게 들어서 큰 호수들이 전부 쩍쩍 말리죠. 유럽도 쩍쩍 말랐다고 그러죠. 이 말리게 되면 작은 목자 살던 동네도 2016년에 그걸 봤는데, 위에 큰 호수, 아래 큰 호수, 호리병처럼 팔자 모양의 호수가 있어서 늘 거기를 산책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말리다 보니까 위에 호수가 굉장히 큰데 말라서 푸른 초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무들 다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힘들어도 늘 자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을 꼭 가뭄에 든 것처럼 마음이 빼빼 마르도록 질병으로 타격하고 물질로 타격하고 사람으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심어져서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는 그 잎이 청자하며 가뭄을 헤도 걱정이 없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 나 힘들고, 그래 질병이 있고, 그래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살 죽든지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믿고 나갈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11가지의 우리가 풍성한 삶은 내 스스로 우리 교회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기뻐할 것이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 하나로 봤는데, 정말 보지도 못했어요. 소망 하나로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살았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좋은 날에도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든 날에도 우리 주님께 가신다. 지금 잠시 동안 짧고 긴 세월에서 남보다 낫고 어렵다고 그 웃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늘 소망 가지고 풍성한 가운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많고 풍성해도 그 풍성한 셈이 말라버리고 쌓아둔 모든 보배가 바람같이 싹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늦게 죽을 때처럼 깨닫죠. 소망이 없으니까. 요번에 큰일이 있어서 그 장례식장에서 화장터에 갔는데, 문제가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슬픔은 있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또 하는데, 어떤 옆에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통하는데, 그 너무 찢어지게 우는데 가슴이 아프면서, 저 양반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슬픔은 슬프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눈물도 이별도 없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텐데, 다시 만나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까 저렇게 방성대하고 계속 우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길게 짧게 살지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빛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 그때 보스턴에서, 그때 한국에서, 그때 일본에서, 그때 미국에서 만났던 그 천사 옆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때로는 자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성전의 기둥이 된 것처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이 지구별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 살때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신할 수 있는 축복을 계속 주시니 찬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처럼 의가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축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의이고 거룩함을 이어 싸우니 주여 이땅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마칠 때 천국에 돌아갈 때 우리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신 그릇된 심령으로 이 땅의 산망이 전부인 걸 생각해서 안타깝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동안 살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 후엔 주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